안녕하세요, 런입니다. 오늘은 폭발적인 근성장을 위한 굉장히 간단한 한 가지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중량은 내 출혈 여부를 떠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동안 수많은 선수들의 운동 영상을 봐왔지만 세계적인 탑클래스 보디빌더들 중에 부상의 예방을 위해 고중량을 자제하는 경우는 있어도 고중량 수행 능력이 없거나 고중량 훈련을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알려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한 논문에서는 26명의 운동하는 남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그룹은 3주간 1에서 3회 정도 반복 가능한 고중량 프로그램을 선행해 준 뒤 이어서 5주간 8에서 12회 정도 반복 가능한 일반적인 근비대 프로그램을 진행해 줬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은 전체 실험 기간 동안 8에서 12회 정도 반복 가능한 일반적인 근비대 프로그램만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고중량 프로그램을 선행해 준 첫 번째 그룹이 훨씬 더 많은 발전이 관찰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 실험은 8주간의 단기 실험이었음에도 이렇게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을 보면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근성장의 정도는 더욱 확실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중량 훈련을 통해 근력이 발전하게 되면 그 만들어진 근력을 바탕으로 더 높은 중량을 사용하여 근비대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 더욱 높은 운동 강도와 볼륨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만들어진 근력을 바탕으로 근육을 만든다는 말은 실제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고중량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근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1년 중 일정 기간은 근력 상승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나머지는 다이어트 혹은 근비대 훈련에 초점을 맞춰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1년 내내 근비대 트레이닝 혹은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보다 근성장 측면에 있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그동안 안전을 핑계로 고중량 훈련을 아예 피해오셨다면 실험에서 적용된 1에서 3RM 정도의 중량까지는 아니지만 4에서 6RM 정도의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고중량 훈련을 추가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운동 중량 설정에 있어 주기화를 적용하여 고중량을 포함한 다양한 중량대를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발전에 있어 유리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운동 프로그램을 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컨트롤 불가능한 고중량을 다루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되었건 안전과 지속적인 근성장에 있어 절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고중량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뻘짓하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맛있는 식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트리에서 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다양하게 저렴한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